전국의 해수욕장 폐장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면 모두 문을 닫을 텐데요. 폐장 시기쯤 되면 더위가 좀 꺾여야 하는데 폭염은 여전합니다. 이번 주에 내릴 비 소식에 기대를 좀 해보면서 막바지 피서객들의 모습을 노승환 기자가 담았습니다. 썰물로 드러난 넓은 갯벌에서 아이들이 흙을 갖고 노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여전히 찌는 듯한 더위에 곳곳에서 물놀이가 한창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의 을왕리 해수욕장입니다. 한 2, 3년 만에 가족이랑 넓은 바다에 오고 맛있는 밥도 먹어갖고 너무 재밌고 시원했어요. It's good. Many meeting, many really friendly. Hope me. Yeah.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인 이 해수욕장에는 오늘 하루 수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번 주 전국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문을 닫을 예정인 가운데 막바지 폭염 속에 각 해수욕장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각각 10만 명이 가까운 피서객이 몰렸고 충남 보령 대천 해수욕장에도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폭염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경기도 여주와 강원도 홍천 등 모두 13곳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그 외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중반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여름 내내 이어졌던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